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피아노 누가 치셨어요? 두 번이 치셨는데. 그러셨구나. 특송 안 하시니까 오늘 최정예 가보셨던 최정예 부대가 오셨어요. 최정예 부대. 그 찬양 안 하십니까? 된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5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1장 찬송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찬송을 꿈쩍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찬송인데 제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키가 우리 김경렬 목사님도 그 키를 가지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목사님한테 맡겨야 이 영혼을 살릴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대우부로 기획실 실장으로 계시면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못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4기가 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결을 받고 투약을 지금 12차례 마치고 아무래도 이거 사는 길을 목사님한테 데리고 온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드리고 하나 약속을 했어요. 다른 것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집사 직분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러니 남은 생애가 얼마를 주실지 모르지만 주시는 동안에 예배를 중심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육신으로 죽어도 영혼은 영생하고 또 혹시 하나님이 아십니까? 병원에서 보기에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맞이했어요. 두 부부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를 해놓고 주일마다 이제 오셔서 몸도 잘 가누지는 못할 정도로 아내가 의지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자리에 앉을 정도 됐는데 첫 주, 두 주, 삼 주, 사 주 지나면서 보기 좋을 만큼 안에 손을 안 잡고도 걸고 두 달이 되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송풍송풍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아멘. 먹지 못하던 음식을 우리하고 같이 점심을 3개월째 되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당당하니 걸어서 4층을 올라올 정도로 엘리베이터 안 타고도 되면서 6개월 되고 8개월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머리가 소고가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을 회복하세요.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받으세요.
안전했지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만하면 아주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수양관에 가서 올라가서 좀 제가 몸을 이렇게 회복해갖고 좀 내가 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목회 조금 해봤지만 우리 목사님과 조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조금 해봤지만은 당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때 절대로 목사 말 안 듣는다는 거 다 알아요. 참 모르신답다. 여기는 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구나. 근데 저는요 그건 알았어요.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나하고 말할 때 절대로 하나님 중에 신뢰받는 사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걸 알아요. 괜히 내 주장 세워서 안 되면서 적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그 대신 주일은 내려와서 지켜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고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3주째 될 때 내 마음이 걱정이 들어서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누가 보냈다 누가 보냈다 아주 좋은 것은 조선팔도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다 밖에다 챙겨놓고 냉장고가 가득해갖고 여는 데가 없어서 밖에다 여놓고 언제 그렇게 약초를 캐다 해놨는지 다 약초를 알려놓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전에 있다가 메모 써놓고 내려왔죠. 집사님 건강할 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건강 주신 건 약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든 것을 자꾸 약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메모했더니 보사님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만 얘기해보면 목사님 다 따라서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 큰일을 하시는데 돕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마음이 안 돼서 또 올라갔습니다. 못 만나고 내려갔죠. 세 번 못 만나고 내려오면서 포기합니다. 아, 자기 생각의 의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가 큰 사람인데 놔두자. 편하게 놔두자. 그러고 한 1년 지나버렸어요. 서로 올라가서 못 만났어요. 수양간에. 아침부터 올라가서 약초 캐다고 그놈 약 뽀사갖고 막 먹고 뭐 달에서 먹고 그러고 약 잘 처먹었어요. 못 알아잡지 이제 알아잡혔구나. 주의 종들의 말씀은 못 알아먹고 자기 행동도 해서 먹는 것은 처먹는다 그래. 그냥 조금 잡하게 해요. 은혜 받았어도 속에 찌꺼리가 나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 같이 가서 말든 그러지. 눈 감은 데는 그러다 먹고 계시면 근데 1년 넘었는데 올라갔다가 뭐 오늘 도시 장로님이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고. 근데 후배 전화 후배 목사가 전화 왔어요. 형님 목사님 죄송한데 김 집사가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넣었어요. 아니 그 건강한 사람, 건강해진 사람 어째 그거 했대. 두 달 전부터 몸이 빨아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왔더니 온몸으로 전이 되어서 생명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형님한테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 나한테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더니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하고 염치가 없어서 그 부부가 이렇게 부인은 울고 있고 목사님 집사님은 의식을 잃고 있대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수양관에서 내렸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다 내가 잘못했구나 조금 더 사랑으로 기도해 줄 것인데 권면할 것인데 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벌써 다 몇 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 김 집사 나 후기는 목사야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눈을 못 떼요. 그렇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라고 찬송을 당신이 조화를 찬송하나 하자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러요. 1절 부르고 있는데 눈물이 눈을 못 뜨면서 눈물이 흘러요. 2절 부르는데 코가 시룩시룩하면서 또 울려고 그러면서 자꾸 손을 내가 잡고 있는 손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3절 하는데 손을 내 힘이 들어온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올려줬어요. 한쪽 손을 자기 부인이 난 안했어요. 3절을 마쳤는데 다 마치고 나는데 거짓말처럼 풍선이 바람 빠져버리듯이 그러면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그랬겠어요. 내가 내 힘이 있을 때 내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게 내가 본분이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 찬양하는 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힘 있을 때 목청껏 주를 찬양하고 힘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 있을 때 내 목청이 나올 때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살이 행복을 위해서 아우성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아멘. 영원히 잘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잘되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혹시 영원히 잘되는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잘 되는 성도. 영원히 잘 되는 성도.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신경을 전자로 썼잖아요. 한문. 한문 실력만 넘자 이렇게 썼지요. 이제 복습 좀 하면서 갑니다.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잘해요. 그래서 미리서 공부할 것 훑어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해요? 복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합니다. 이쪽이 눈에 다 띄어요.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예. 오늘 가장 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 내일도 데리고 와. 모시고 와요. 예. 오늘 저녁에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 재밌는 거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는 이 공기가 토에 들어 움직일 때 오늘 보니까 난리 아니대요. 다 집도 날아가고 깨트려져 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산 것은 죽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는 폐품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참 아름답다. 사람도 저렇게 다 버려진 폐품을 주소다가 저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이 저를 보고 그 감상하는 것 같이, 그런데 죽어있던 나 같은 거 아무 쓸모없던 거 건지셔갖고 이렇게 새생명 주시고, 새생명 주셨다는 게 전혀 아무도 반응이 없다. 아멘. 내게 새생명 주시고, 아멘. 내게 말씀 주셔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죠. 참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해요.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그 일은 예수. 아멘. 예수의 그 능력, 생명 때문에 내가 이게 자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내가 나를 스스로 낙엽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가을이면은 종종 이렇게 나무 입을 하나 줍습니다. 단풍잎이 다 예쁘게, 근데 그대로 버려질 것 같아서 그전에는 성격 갈피했다 꼭 꽂아갖고, 그리고 메들랜드에서 내가 참 예쁜 단풍잎을 책에 또 찡겨놓고 지금도 내 성격책이 어디에 찾아보면 들어있는데, 그렇게 낙엽 같은 인생으로 봤어요. 이제 어딘가 걸러다니다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청소하듯이 분이 주셔서 간직해 주신 것 같이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레기 틈에서 나를 건져내셔갖고 말씀에 사이에 찢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항상 보면서, 이 가을에 나가을 보면 꼭 나 같은 인생이지, 여름에는 잡초 같은 인생이 꼭 나 같은 인생이지, 아무 쓸모없었어. 탕자 같은 인생. 평안한데 한번 분쟁이 일어나고 내 지형이 가고 내가 잘한다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내가 분쟁을 만들고 그랬던 나를 오늘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씻어 깨끗게 하시고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런 증거자로 삼아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을 뿐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은 이게 우리 주님이 더 빛나게 일을 바라면서, 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수합니다. 아멘. 비웃자리요. 네. 어떤 자리요? 입구. 입구 모르면 뭐다 그랬어요? 사람 안 한다. 입구 모르면 사람 안 한다. 알기도 잘하고 공부 잘했어요. 근데 여 밑에 뭐라고 썼다고요? 만들고 만들었어요. 비오는 높은 곳에 세 분에 계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성자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러고 의문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만들 공짜를 보니까 이 속에 무엇을 만드는가 살펴보니까 사람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뭘 주셔요? 비유를 주시라고. 그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내 말은 내리는 비요 최수위에 내리는 단비로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면서 채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기면서 채소예요. 그 채소는 농부가 가꾸어야 되고 알고 보면 농부가 돌봐야 돼요. 아무리 잘 돌봐도 그건 어떻게 그렇게 권리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놈은 풀은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자라서 농부가 귀찮아하는데도 자라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농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손에서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의 손에서 자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예수님께서도 막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수라,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무엇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셔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 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다 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송일은 일어나 송일은 목사님은 이 목사 가서 좀 도와라. 그 말씀의 씨가 심어졌는데 저기 바위 밑에 깔려있고 돌 밑에 깔려있고 그래가지고 싹이 안 난 것들이 있는데 가서 좀 밭을 기경해서 뿌려놔. 물을 주어라. 그래서 지금 물 주러 왔어요. 누구처럼 아블로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밭에 아름다운 주의 말씀에 싹이 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농부가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줄줄이 열려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잘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다 하면 두렵다. 또는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운 것은 종교적인 같이 촛불을 갖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위대하심이 사랑의 위대하심이 너무 크고 두렵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과 함께도 부자가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뭘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섬기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섬기는데 뭘로 섬겨야 되냐? 바로 예배로 섬겨야 돼. 오늘 같이 예배로. 아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부모를 섬기는 데는요, 우리가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게 하고, 뭐 그렇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이런 게 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섬김이에요. 그렇지만은, 섬기는데, 부모님을 섬기는데, 뭐니 해도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뭐니가 제일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 우리 딸들이요. 나한테 가져갈 때는 많이 가져가도 요 갖고만은 좋아.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이렇게 섬기는데 예물이 없는 예배가. 근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별로 많진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모였어. 아멘. 여기가 장로교지요.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순복음이 온 줄 알아. 순복음은 막 종기를 하고 아멘 나간다. 그런데 그때 역사를 하신 것 없어. 아멘. 오늘 장로교 탈을 벗고 제 언제나 장로교 탈을 좀 벗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럼 아멘 속에 역사하셔요. 아멘. 아멘 그 말은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진실하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또한 그 진실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 말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동풍되지 말고 오늘 듣고 내일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나같이 내 이름을 불러도 못 듣는 귀가 있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내 심령에 또 받아서 듣고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혼자서 영원히 잘 된다고 뽐내고 있다고 영원히 잘 된 것이 아니야. 그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보면 돼. 할렐루야. 너라도 교회 와서 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졸지라도 교회 와서 좋은 건 좋아해. 네. 그런데 이번에 집회는 좋을 만한데도 저 어머님은 좋을 만한데 안 좋고 울고 오고만 계셔. 저 정도 되면 좋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저렇게 좋아서 웃고 계시는 거 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교회는요 가면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 한국교회에서 상대 큰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송 목사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좀 드려주고 왔습니다. 준비하고 갔어요. 준비해서 올라가서 찬송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강대성에서 보니까 앞에만 전부 다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다 앞줄로 다 앉아서 두 줄로. 그래서 보니까 찬송을 잘 하셔요. 근데 성경 있고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 나왔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깨우려고 하고 깨우려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송 목사님 깨우면 복잡해. 그래서 나는 자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나는 자는 사람은 절대로 안 깨웁니다. 주무시지 말아서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이 나가서 노는 놈의 몫이는 있어도 그럼 잘 모른다. 나가서 노는 놈의 몫이는 있어도 자는 놈의 몫이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다가도 콩떡을 얻어먹으려면 깨야 돼. 졸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무튼 예배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읍시다. 아멘. 경기를 잃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보다 더 어려웠던 와신전에 있었던 회원 교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걸 부흥회가 끝나고 두 달 후에 다시 약속했는데 다시 오니까 80명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아멘.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냅시다. 아멘. 넘길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 때는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를 중시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분들이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다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는 죽어도 영생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영생이야. 그에 감사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살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성공하시기를 바래.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영원히 살 때는 사람은 누구냐? 말로 잘해갖고는 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말 재밌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로 예수 잘 믿은 것 같이 혹시라도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제가 전도사 1학년 때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기도원 사람 쪽에 나보다 말씀을 전해 주라는데 생전 한 번도 말씀을 안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해 주라는데요. 캄캄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를 노트를 갖고 갔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15명인데 모여서 찬양합시다 그러고 손잡고 찬양을 해요. 또 이제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다니는 것에 찬양을 알면 무엇을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방
막대 먹고 살았던 내가 주 앞에 갑자기 돌아왔다고 1년 만에 뭐 천재다고 찬양을 막 몇 개 알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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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입이 열려지기를 봐라. 아무라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뭐가 들리는 것 같이 믿기는 뭘 믿어? 믿어져야 믿지. 오늘 여기는 믿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 아멘. 그래서 본인이 다녀 찬송 멈추자 그랬어요. 그런데 조용히 해.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또 한 소절 돌아가고 있는데 아 뭘 믿어? 믿어줘야지. 그러는 순간에 내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자매 보다가 자매님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아까처럼 믿어줘야 믿는다고 하면서 잔동아 믿기는 무슨 믿어? 하고 했지 않았더니 얼굴 새끼 힘을 했더니 쓰러져. 귀신이 나가. 그 장로교 와서 지금 장로교가 와갖고 지금 귀신이 쓰러져온 이야기를 해.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귀신이 떠나요. 아멘. 성령이 단행적으로 끝났다고 아니요 단행적으로 끝났으면 나 같은 거 구원 못 받고 오늘날 여러분 앞에 증인되어서 성령의 증인되어서 와서 증거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성령은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에 도움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 실망해서 바디랑에 떨어져서 지금도 시들시들하고 있는 영혼들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그냥 힘으로 쓰러져 오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아, 네. 그 귀신 들어가고 왔거든요.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래갖고 그 자매가 나를 얼마나 크게 봤던지요. 목도리를 여기 목에다 감는 목도리를 손수 짜서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두둥강이를 내갖고 두둥강이를 내서 했는데도 여기까지 내가 그렇게 무섭게 보이고 크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갖고 지금 전도사님 목사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송하는데 성령의 역사가요. 믿음 안에서 나는 성령의 역사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같은 사람들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다시 한번 손을 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일학교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성물을 받아갖고
장롱서 갖다 여놓고 있으면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약혼 반지를 받았는데 그 놈을 끼고 다녀야 돼요. 달아진다고 쪼소겠다 여놓고 다녀야 돼요. 손에 딱 끼고 다녀야죠. 결혼 반지를 줬는데 그거 좋다고 했다고 장롱서에 딱 여놓고 있는 사람 없지요. 네. 그럼 이거 일부라도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없겠어. 일부러라도 이거 보이려고. 그러고는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갖고 다니면서 집에다 놔두고, 집에다 놔두고 교회 오고 교회에다 놔두고 집에 가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항상 선물을 갖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지만 믿음으로 살아. 아멘. 오직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 믿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있죠. 세 번째는 영혼이 잘된 사람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받아요. 네.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이니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뜻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순종이에요. 다른 손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러고 가보면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신 줄 압니까? 오리를 가자는데 오리 갈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는 주님이 안 계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심리까지는 가야 돼. 오리까지는 가자는 사람을 데리고 심리까지 가질 줄 알아야 그 심리 밖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축복하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줘서는 세상 사람들도 해. 그러니까 겉옷 줄 때는 주께서 입혀주시지 않아요. 근데 겉옷 주고는 속옷까지 벗어줄 때 주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래.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다시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뜻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뜻이니 목사님 뜻이니 우리 목사님 뜻은 하나님 뜻이요. 아멘. 하나 이야기합시다. 물어봅시다.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머리시죠? 네.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아니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지요? 네. 오늘 예수 처음 믿으려? 아니요. 교회 처음 오셨어? 아니요. 아니요. 교회 다 다녔지. 네. 그냥 오늘 그거 막 성경 찾아서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습시키는 거야. 지금 문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죠. 네. 이거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것이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머리 되시니까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나는 죄악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몸이니까 내 머리와 내 몸과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넥타이 가려갖고 잘 안 보이는 목이 있지요. 이 목, 목이 없으면 머리하고 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을 탁 쳐불면 죽여본다 할 때 목 쳐본다 하죠. 싸울 때도 목을 그냥 탁 그런 수로가 있어요. 이 목을 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목 쳐버리면 머리하고 몸이 관계가 없이 죽어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목이 누구냐? 목사님. 예, 목, 머리하고 목 사이에 목사님이 계셔서 이 머리에 있는 것이 다 목을 통해서 전달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게 할 때 뭐라 합니까? 목 채운다지. 목 잘라본다. 그러듯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목 잘라버리면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를 사랑하시, 지체를 사랑하시지만 목사님을 목같이 세워놓으시고 이 목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까지는 목 아무것도 아니다는데 목에다가 제일 좋은 넥타이 걸어놓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보면 참 멋쟁이에요. 나도 뭐 이번에 좀 가을이기네. 가을이기네. 내 속으로는 꼼짝 내보겠다고 내일은 입고 올 테지만 무슨 색깔이요? 그 색깔을 입고 이걸 하고 타고 왔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아주 센스가 있어요. 누가 이거 코디 해주는 거예요? 코디 하는 사람 누구요? 사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스스로 하시오? 그럼 넥타이도 스스로 사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넥타이 풀어버렸다니까 기초주가 가고 오늘 찾고 왔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넥타이가 멋져. 이 목에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걸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몸에 전달되어져야 영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 빼놓고 자랑치가 하지 말고 목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에다가 좋은 거 걸어드려. 그래서 이렇게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손바닥 뒤가 손등과 손바닥이 함께 있어서 손바닥으로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 동전도 앞에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에요. 뒤에 갖고 있어요. 돈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근데 쪼개진 돈 갖고 가면 만 원짜리 갖고 가면 만 원 줘요? 안 줘요? 얼마 줘요? 분명히 만 원짜리인데 한쪽만 갖고 가면 5,000원밖에 안 줘요. 또 한쪽만 갖고 가면 5,000원밖에 안 줘요. 그것이 딱 합해져야 만 원이에요. 그러듯이 믿음과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여기서 역사가 나기 시작. 여기서 말씀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합시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거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을 막 배워갖고 얼마 안 되었는데 친구가 고속도로 연수시켜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갈 때는 잔소리를 하더니 괜찮았던 거 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 딱 권지암쯤에 오면서 이제 대전까지 갔다 오면서 권지암쯤 오니까 이제 다 왔구나 그러면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옆에 차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느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크라신 소리가 아니라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근데 친구가 더 놀랬어. 친구가 꽉 악을 쓰는 거야. 왜 갑자기 악을 써? 철없는 어린애 같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살려준 거예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니까 살려줬네. 지금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딱 들여다 옮겨본 것 같아요. 안 믿어진가 봐.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증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대전서 나한테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 체험 때문에 분명히 장신하고 나고 죽어
집회하든지 목사여서 그런지 차가 붕 떠서 누군가 다시 그 자리에 다 옮겨놓은 것 같더라. 그럼 나는 여전히 모르고 왜 저 사람들 저런가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뺀데라 보니까 차 뒤에서도 못 오고 있어. 얼마나 놀랬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셔요. 아멘. 전능 자들을 보호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다 뜬다고 뽐내지 말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뽐내지 말고, 내가 지금도 내 영혼이 정말로 잘 돼서 천국 간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살 때,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으면 너무 힘이 되죠. 그러나 진정한 힘은, 말씀에 진정한 힘은 기도에 힘이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는 칼을 숫돌 알지요? 무슨 숫돌이 필요 없이 그냥 쭉 잡아당겨보면 날이 서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칼을 숫돌에다 갈아서 그러듯이 말씀은 칼인데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이 숫돌에다 가는 것 같이 복음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귀신들이 무서워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승리의 사람들이, 기도에 이겨야 삶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다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아멘. 주실 때만 감사하지 말고 거두실 때도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하고. 아멘. 잊어버렸을 때 감사하고 찾을 때도 감사하고. 아멘. 잊어버렸는데 찾게 잊어버렸는데 재수 없이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만 불평해놓고 찾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놈도 합니다. 악패 새끼들도 해요. 도망가는데 안 잡히면 도둑놈들도 감사한다니까요. 서부 한국에 그래요. 어디 서부 한국에 이제 그 마을 갱들이 네 명이서 털어요. 은행을 폭파해갖고 털어갖고 다 네 놈이 도망갔는데 민병대를 조직해갖고 한 20명이 쫓아가요. 2박 3일, 3박 4일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놓쳐버려요. 그럼 민병대가 잘 다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는 네 놈이서 양주 꺼내놓고 가고는 모닥불 피워놓고 막 한 잔씩 하면서 땡큐 땡큐 하는데 하나님 땡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 하나님 땡큐 안 잡히면 그 강도 새끼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야. 영생으로 복을 얻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춰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벌써 저렇게 되었어요. 저번에도 저 시기를 못 보고 11시까지 배불러. 이야기를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네. 드라마나 보는데도 1시간 반은 보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보니까 보통 1시간 20분 뭐 2시간 프로 한 프로 보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미국 오면 조금 쫄아요. 쫄기는 이러냐면 성령께서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이게 농담한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체면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해요. 근데 아르헨티나 갔다 오면서부터 내가 밥 한 끼니 먹는데도 3시간 걸린 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뒤 2시간?
그래갖고 내가 3시간씩 저 오게 메들랜드 버지니아에 가서는 3시간씩 했거든. 그랬더니 말씀은 좋고 좋은데 너무 길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해요. 그런데 아는 데 갔더니 좋은 고깃집을 데려가서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세상에 3시간 4시간 앉아서 밥을 처먹고 끊임없이 고기를 갖다 줘. 잘라다 돈 먹으면 또 갖고 열매가 지라고 하면서 해가고 또 막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하는데 집에서 앉을 수밖에. 지금같이 잘 먹을 때도 아니고 그때는 요만큼만 먹으면 그냥 못 먹은 데인데 앞에가 소모가 쌓였는데도 또 와서 잘라.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육신을 위한 밥 한 끼도 3시간, 4시간 먹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이고 같이 먹으면서 내가 1시간 똑딱? 아니다. 내가 어쨌든 너무 길게 안 할게. 야, 다음 사람. 신학교 1학년 때 박조중 목사님이 오셔서 시편 23편을 강론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본 게 가장 아쉬운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라는 범사의 감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자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했더니 구원을 주셔서 아멘.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신